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강화군 교동면의 지성리입니다. 강화교동도에 아주 저렴하게 나온 텃밭이 달린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교동대교가 개통되면서 더 이상 섬이 아닌 섬이 된 교동도에 있는 텃밭과 농가 주택인데요. 교동대교를 건너가면 아주 널찍한 저수지를 만나게 되고, 이 저수지는 낚시터로도 아주 유명한 교동도의 가장 큰 저수지입니다. 곧게 뻗은 교동도 내에 포장된 아스팔트 도로가 마을 안쪽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지적도 보이시는 것처럼 마을길 도로와 함께 지목대지로 두개 필지 합이 187평의 토지입니다. 이 토지에 건축물 대장상에 13평의 주택이 있고요. 지하 없는 단층 주택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그리고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길과 직접 접해 있는 두개 필지의 토지이고요. 건축물 대장상 13평의 목조주택에 농가주택입니다. 매매가 1억이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187평의 토지와 주택이 매매가 1억입니다. 강화읍에서 교동 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하면 아주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고요. 교동대교가 개통되면서 더 이상 섬이 아닌 자동차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교동도입니다. 너른 들녘이 조망되는 마을 앞에 있는 농가주택이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멘트 포장길에 직접 접해 있는,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서 약간 낡기는 했습니다만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확실한 농가주택입니다. 전통시장인 대룡시장과 월선포항 등의 인기 관광지가 주변에 있고요. 교동 망향대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매매가 1억, 대지 187평과 13평의 농가주택이 있는, 목조로 되어 있는 농가주택이고요. 아주 저렴한 가격인 매매가 1억으로 급매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강화군 교동면 지성리의 청정지역에 소재한 아주 저렴하게 나온 급매 가격의 농가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